정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의 원소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우주 원소. 자. 근데 계속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익혀놓고 외워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의 원소인가. 근데 우주 배경 복사 아까 나왔었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할 때? 뭐 할 때?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을 정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빅뱅 우주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어? 증거들이 있었잖아. 허블이 뭘 이용을 해서? 은하의 구태, 적색 편의를 관측을 해가지고 은하가 멀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하더라! 라고 할 때. 팽창하면서 물질이 생성이 돼서 밀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정상 우주론은? 아니면, 물질 생성량은 계속 부피연진 거니까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 뭐가 맞느냐? 라고 할 때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맞다라고 한다 그랬잖아. 왜 맞아? 앞에서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겁니까? 뭐가 있겠어? 증거가 있겠지. 빅뱅 우주론이 말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첫 번째 증거. 증거 1. 그건 뭐냐? 바로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을 질량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나온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알겠나요? 우주 배경 복사더라 라는 거. 먼저 이제 증거 1. 수소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를 먼저 볼 텐데 아까 이제 쿼크들이 뭉쳐서 뭘 만든다 그랬어? 쿼크들이 뭉쳐서 뭘 만든다?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더라. 얘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해보고 얘를 양성자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펄행이 펄행이 이거를 중성자라고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막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있었고요. 양성자 몇 개예요? 8개죠. 중성자 몇 개? 8개. 서로 1대1의 비율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 양성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까지 많아졌냐면 양성자 몇 개? 16개. 네? 중성자 몇 개?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이었어요? 1대2였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얼마가 됐어? 7대1. 7대1이 됐어.
근데 왜 중간계가 모두 바뀌지 않았을까? 계속 이대로 나왔으면 중간계가 전부 다 양성계로 바뀌었겠죠. 근데 중간계 남았죠. 왜 남았을까?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처진 일이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쳐졌어. 얘네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 그 원리를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여러분들 원자 번호 있잖아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매기는 기준은 뭐야? 뭘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죠? 그거가 뭔데? 어? 그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깁니까? 그러니까 그 족을 어떻게 만드나?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매기죠? 수소가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몇 개니까? 그렇지, 한 개니까 그래. 산소가 8, 아니, 8번인 거. 양성자 8개. 전자는 몇 개야? 8개. 왜냐면, 완전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 그때 이 양성자에 여러 입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입자들이 충돌하게 돼요. 어떤 입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느냐? 어느 쪽에? 자, 근데 양성자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양성자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왜? 둘 다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누가 와? 중성자가 와서 이제 충돌을 했겠지. 그러면서 뭘 만들어? 그치,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붙은 원자핵을 만들었고 또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또한 있게 됐느냐? 또 이제 이래저래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충돌을 해요. 어떤 입자들이 계속 이제 충돌을 해와. 근데 이제 어떤 입자들이 들어오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네? 이렇게 중성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어. 중성자가 충돌합니다. 이렇게 충돌을 해. 그런데 입자가 어떻게 돼? 여기는 양성자 몇 개예요? 양성자 몇 개 됐어? 하나, 두 개잖아? 중성자 하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입자가 있는가 하면, 원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양성자 안에 중성자 몇 개예요? 두 개, 일단 뭉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와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이제 입자들이 막 충돌을 하지. 그러면서 뭐 중성자에게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이 고르기 힘들다. 양성자로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양성자 몇 개? 두 개에 중성자 두 개 병하고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해돼? 원자핵을 만들어요. 원자 만들기 전에.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얘가 생겨네. 우리가 원자는 뭘로 매긴다? 중성자가 있어서는 원자가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돼? 양성자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무슨 원자핵이야? 수소의 원자핵이죠. 1이고, 질량수 1. 수소의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쵸? 얘는 무슨 원자예요? 양성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럼 얘 뭐야? 수소겠지. 원자는 1번 수소인데, 근데 이건 입자가 두 개이잖아. 얘보다 좀 더 무겁겠지. 질량수가 2자인 수가 됩니다. 여기서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얘는 양성자 몇 개? 그럼 무슨 원자야? 끝이 헬륨이죠. 원자의 헬륨. 질량수는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아직 전자 속박이 안 됐으니까 2 플러스. 얘는? 얘는 뭐야? 아예 수소. 수소.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 3짜리 수소겠고 얘는 뭡니까? 1번. 자, 헬륨이고 질량수는 4짜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보니까 똑같은 수소인데 원자핵을 구성한 입자의 수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럼 같은 수소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질량수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해? 네 글자 뭐라고 그럴까? 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있어요. 급식체. 급식체 이동이 박보거 줄이면 동이 보가 좀 바꾸면 동이 원소 동이 원소 동이 원소 동이 원소 동이 원소 뭐라고 한다? 동위 원소라고 한다고. 동이 원소 위치가 같은 원소인데 어때?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어. 무슨 성질이 다른 거냐면 물리적 성질이 좀 차이가 있어. 끓는 점이 좀 더 높다거나, 그러니까 몸이 좀 굼떠. 똑같은 사람이어도 나처럼 뚱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처럼 삐쩍 많은 사람도 있는 거지. 누가 더 빨리 움직여? 더 빨리 움직여. 나는 뚱뚱해서 몸이 좀 굼떠요. 그럼 뚱뚱한 수소, 그냥 보통 수소, 얇은 수소. 근데 수소는 대체로 얇은 애들이 겁나 많아. 그럼 그 막 삼중수소 하는 게 저거. 그렇지. 얘가 삼중수소, 중수소, 단수소 이렇게 되는 거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인 거야. 중자가 뭐야? 무거 중자지. 지향 3자리 헬륨, 지향 4자리 헬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구성되는 단계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 대신 헬륨의 원자를 만들면 중성자가 이제 있어 없어?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나머지는 이제 뭘 만들겠어? 중성자. 뭐? 네? 나머지는 뭘 만들겠어? 아, 전자. 얘가 전자를 왜 만듭니까? 원자를 만들죠. 누구 원자야? 수소 원자를 만들겠지. 아. 수소 원자를 만들어야죠. 중성자 없으니까. 혼자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 간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 개수비 개수비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지. 개수비. 개수비. 몇 개? 헬륨 원자에 몇 개 나와? 12개. 그치, 12개 나와. 헬륨 원자에 몇 개 나와? 20개. 아, 죄송해요. 이렇게 통으로 한 개짜리인데. 통짜 하나잖아요. 아. 이, 아. 저건 다 하나하나 먹었는데. 응. 이게, 아, 얘는 하나하나 다 수소 원자에 될 수가 있잖아. 개수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어떻게 돼? 질량비 질량 얼마예요? 어? 12 12 여기는 4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질량비에 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이론의 증거가 돼요. 이걸 누가 밝혔냐면 가모프가 밝혔어. 가모프가 가모프가 빅뱅이 있었다면 양성자 중성자가 이딴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얼마나 바뀌었을 거고 그 시점쯤에 중성자랑 양성자 충돌해서 원자핵을 만들었을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우주에서는 요만큼 정도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 거지. 관측을 해봤다. 근데 이거를 뭘로 관측했냐면 무엇으로 관측을 했느냐 이거는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았을 거야. 선 스펙트럼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비교하는 거 원. 선 스펙트럼 어디다 썼어? 뭐할때 썼어? 응. 불꽃색? 불꽃색으로 원소가 구별이 돼야 안 돼? 중광. 아
그래, 분광기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뭐 할 때 썼어, 삼색 드럼? 원소 분석할 때 썼잖아. 그쵸? 원소 분석할 때 썼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광원이 있어. 광원이 있어.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뿜뿜뿜 해요. 빛이 뿜뿜뿜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빛을 어떻게, 어디다 통과시켜? 분광기에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 빛이? 빛이 어떻게 돼? 여러 색으로 나오잖아. 응? 여러 색으로 나와요. 뭐 어디는 빨강, 어디는 뭐 주황, 뭐 노랑. 내가 다 해버리거나 초록 파 다 있어요, 색이. 됐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어? 에이씨 손대면 안되겠다. 너무 잘 지워지는데? 이렇게 좀 흐트러 잘 안됐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스펙트럼. 스펙트럼인데 이쁘게 나오잖아. 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분광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 어? 태양빛을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에 따라? 파장에 따라. 지금 굴절 달라서. 그치, 굴절률 차이 때문에. 때는 굴절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빛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분광기 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 통과시키냐? 어떤 기체에 통과시킵니다. 자, 저온의 기체. 저온 기체가 통과시키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정량의 빛을 흡수를 해버려. 일정의 빛을 흡수를 해버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까 이제 빨간 톱 파는 거 있었잖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합시다. 자, 빨. 헛땅 걸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 괜찮아.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은 촉박하지만 할 건 다 합시다. 왜? 뭐? 아름다운 수업을 위해서. 겁나 꺼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일정량 빛들이 뿅뿅 사라져. 뿅뿅뿅 이렇게 사라져. 그러니까 얘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 보세요. 검은색 띠들이 나왔어. 검은색 띠들이 아무도 안 타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를 왜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기체가 흡수한 에너지만큼의 파장들이 다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는 거야. 왜 사라진지는 여러분이 이제 전자 에너지라는 걸 배우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알아. 그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 뭐 하냐면 검은색 띠가 나와요. 검은색 띠. 이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흡수를 했잖아. 그럼 이제 이게 뭘로 바뀌냐면 고온의 기체로 바뀌거든요. 고온의 기체. 이제 뭐 여기서는 고온에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고온 기체. 고온 기체에 이렇게 딱 통과가 되는 경우, 기체. 이렇게 뿜뿜뿜 이렇게 뽑으면 나와. 뿜 나와. 이게 분광기 딱 넣지 않아? 그럼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지워진 선들 있잖아. 주황색 선. 주황색 선. 여기 있던 노란색 선, 여기 있던 파란색 선,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번엔 에너지를 뭐 하냐면,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방출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그렇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거는 뭐가 상하냐? 얘가 왜 그런 방출을 하냐면 에너지가 많잖아. 에너지 많은 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남은 애들을 방출을 해서 그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 띠가 나와. 색깔 띠 흡세된 애니만큼의 색깔 띠가 나와. 기체 속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요. 여기서 저온이랑 고온 막 뭔 뜻이에요? 기체의 온도가 저온이고 고온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저온 기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용어 정리를 할 텐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뭐냐면 저온 기체는 이거는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의 원자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 전자 에너지가 최소의 상태. 원자 에너지 최소의 상태. 이걸 바닥 상태라고. 그다음 여기 고온 기체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 들뜬 상태라고 해. 들뜬 상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전자 에너지 준이 있잖아요. 뒤에 가면 나와.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화학 결합 배우고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라이몬 계열, 발목 계열, 파신 계열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외선의 영역, 가시광선의 영역, 그럼 적외선 영역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화학 결합 방식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너무 지금부터 욕심 안 내도 돼. 내가 되면 다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원. 근데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스펙트럼 어디다 썼어? 원소 분석할 때 썼잖아. 이 스펙트럼 어디 나온지 알죠? 어떤 특정 물질에서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게 되면은 특정 스펙트럼 겹치는 원소는 여기 다 들어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니까 들뜬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가 이제 에너지 필요 없어 이렇게 팡 하면서 전자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 궤도로 들어오면서 에너지 방출을 해요. 그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문과 같은 스펙트럼이 남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만 알면 되고 알겠죠?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를 분석하는데 이거는 뭐도 분석할 수 있는 종류와 양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많이 있을수록 색이 진하고요. 두껍게 나타납니다. 선이. 에너지 띠가 진하고 두껍게 나타나요. 그럼 종류와 양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주에서 들어오는 파장을 분석을 하면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알 수 있겠지. 우주에는 원소들이, 저온 기체가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흡수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에너지 띠가 나오면 아 무슨 원소가 얼만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여러분에게 한 명 소개하자면 누가 있냐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분석을 했냐면 태양의 스펙트럼 선을 이때 이제 분석한 이거를 이제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불러요. 프라운호퍼 선. 태양에 이제 어떤 원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느냐 이걸 분석을 했고요. 수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헬륨이 있고 그다음 미량 원소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원소들이 태양에 들어있습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이를 기려서 이제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지. 근데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질량비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밝혀냈어. 누가? 감호프. 알겠습니까?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야. 근데 대체로 봤더니 거의 다 수소 한 명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융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정 온도나 이런 압력 조건이 돼야 돼.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을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반응이 잘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지.
그 상황에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 그럼 헬륨 이상의 원소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의 별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별의 탄생과 관련이 있어. 알겠죠? 자, 이제 증거 1호 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합시다. 자, 증거 2.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야. 복사가 뭔지는 많이 알죠? 카피 아닌 거 알죠? 복사가 뭡니까? 에너지 이동 방법 중에 하나잖아, 복사가. 전도 대륙 복사가 있었죠. 뭐만?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옮겨갈 수 있는 에너지만 이동하는 형식이잖아.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쯤 나왔냐면, 나오게 된 계기가,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켈빈 온도는 뭔지 알 거예요. 알죠? 켈빈 온도. 섭씨 온도에 273 더하면 그 켈빈 온도잖아. 절대 온도. 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어떤 원리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기존에 뭐가 있던, 원자 핵이 있던, 뭐 헬륨의 원자 핵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 핵도 이렇게 있었겠죠. 우주에 퍼져 있었는데, 당시에 전자 속박이 됐었다 안 됐었다? 안 됐었다. 마구잡이로 퍼져 있었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에 입자들이 많잖아, 그치? 그럼 빛이 통과를 하려고 해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빵 꺾이고 빵 꺾이고 빵 꺾이고 통과가 안 됐던 거지. 이때의 우주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아직 전자가 너무 많아, 흩어져 있어. 안개 속과 같은 거지. 근데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K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 동이 다 떨어졌고 머리가 다 떨어졌어. 어디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야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에 비해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해졌지? 그러면서 이제 빛들이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가 된 거야?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알겠나요? 이제 빛들이 나와. 이때 이 빛이, 이 빛이 바로 뭐냐면 우주 배경. 근데 이것도 누가 예측했냐면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뭘 예측을 했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는, 흑체 복사 곡선이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파장이 길고 이제 이때 이제 빛의 분포인데, 요거를 펜지어스와 웰슨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베일 연구소에서 안테나 돌리다가 이상하게 막 잡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건 이 잡음이 뭘까? 세포도 치우고 막 닦고 했는데 잡음이 계속 들려. 근데 이 파장을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가모프가 예측했던 그 선에 대체로 일치하는 선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7.3cm 마이크로 반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 거야? 가모프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38만 년 후에 3000K였잖아. 현재 정도 됐으면 이게 얼마쯤 됐을 것이다. 2.7K 흑체 복사 곡선. 이렇게 된 거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감옥도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 웰슨이 관측을 해보니까 딱 이 파장인 거야. 우주의 온도가 계속 떨어졌으면 지금 한 2.7K 정도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감옥도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빅뱅을 통해서 빛들이 퍼져나왔을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됐겠지. 그게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 전면에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 태초의 우주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을 띄웠어요. 어떤 위성을 띄웠냐면 코비. 그 이름은 W맵. 이런 것들을 띄웠어요. 그래서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둥글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색칠이 막 돼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있죠? 여러분 책 왼쪽 중간쯤 보면 있을거예요. 어때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이렇게 막 문이 막 있는거 있잖아요. 그치? 이거 있죠? 이게 우주배경복사의 파장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전체적으로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데 부분적으로 어떠냐면 불균일합니다. 이 얘기는 뒤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뭐가 있다, 미세한 밀도차가 있다는 거지.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질의 밀도가 다른 겁니다. 그 중에 밀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서 밀도가 높으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물질들이 뭉쳐, 뭉치면서 온도가 올라가, 꾹꾹 담아 누릅니다. 압력이 세져. 뭐가 탄생할까?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뭉친 곳에서 이제 뭐가 형성이 돼? 은하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우주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빅뱅 우주론 증거가 뭐뭐 있다고? 수소,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대 1과 3대 1은 기억하셔야 돼요.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뭘 통해서? 이 스펙트럼 선을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인데 38만 후에는 몇 K? 3000K. 어? 현재는 얼마? 2.7K로 줄어들었어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두 가지 증거. 그리고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하는 동적인 우주를 제안했던 허블의 허블의 법칙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이상하긴 한데 좀 그래. 항상 처음 수업할 때보다 두 번째 수업할 때가 시간이 좀 짧아.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좀 내용 정리가 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를 듣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오후에 수업 듣기 힘들면 아침 10시에 와도 상관없어. 아 그건 싫어? 응. 아, 아침에 학원 가? 이야 씨 대단하다. 나도 학원 가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